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다 위 거대한 풍차가 돌아가는 이국적인 풍경의 한경 해안로입니다. 와, 이 풍차 풍경 진짜 예뻐요. 네, 이곳은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라고 하는 한경면 풍차 해안도로입니다. 이곳은 한경면의 한경 해안로인데요. 이곳에 굉장히 맛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자전거 코스, 트레킹 코스, 굉장히 숨은 맛집, 여행지가 굉장히 많대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여행 떠나보시죠. 와, 풍차. 평. 한경이 사진 맛집이기도 해요. 예. 제주시 한경면, 제주의 서쪽 끝을 따라 연결된 한경해안로는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돼 있어서 해안도로를 따라 발전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이곳이 바로 신창풍차 해안도로입니다. 아,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이에요. 이 근처에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자전거? 오! 사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주시는 사장님. 자전거 마니아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 20년 전에 건강이 안 좋아서 타기 시작했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죠. 자전거 매력은 운동도 있지만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이야, 이게 뭔가 옷가게에 옷 고르러 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떤 걸 타야 될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여기 도로를 탈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도로에 적합한 자전거가 이런 게. 저걸 무료로 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곳에는 초보자부터 전문가용까지 다양한 자전거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골라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전거입니다. 네. 보통 승인용 자전거는 거기다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네네. 안장 높이만 조정 좀 해서 안장 높이 자기가 예. 이제 맞게끔 예. 안장 높이만 조절하고 그리고 안전모 쓰고 예, 예. 자 출발! 자 이제 풍차 해안도로를 따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려볼까요? 바로 자전거 길로 진입하자마자 힘차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야. 평소엔 자동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쳤던 길을 자전거로 달리니 색다른 기분이 들더란데요. 너무 신나서 얼굴도 쫙 폈습니다. 그러게요. 표정이 너무 좋은데? 기분 좋아 보여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달리는 기분은 정말 최고였답니다. 잠시 자전거에서 내려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저 길을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달려봤는데요. 바닷물이 들어와 물 위를 달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자전거 덕분에 바다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건 진짜 부럽네요. 너무 그러니까. 예쁘고. 제주도의 모든 아름다운 바람을 오늘 다 느낀 것 같아요. 이 자전거 타면서 너무 좋은데요. 제가 평소에는 이게 그 자동차로 드라이브 굉장히 많이 왔는데 자전거 라이딩 너무 좋네요. 네. 화석연료는 하나도 안 태우니까. 화석연료는 하나도 안 태운다. 진짜 좋죠. 아니, 정말 제주도 뿐은 아니지만 정말 제주도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많이 버리지 말고. 많이 버리지 말고. 네. 어차피 뭐 쓰레기는 나오는 거는 나오지만 항상 저도 숙소를 하지만은 제일 미안한 게 플라스틱. 플라스틱? 예. 웬만하면 좀 줄이시고. 맞아요. 예. 제주도 여기 신창 풍차 해안도로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신창 풍차 해안도로의 또 다른 매력은 만조와 간조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인데요. 이렇게 밀물이 들 때면 풍력 발전기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바닷물 덕에 바다와 하늘이 푸른빛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통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한경 해안로의 푸른 밭단길을 따라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뽀글뽀글뽀글 다양한 해산물들이 맛있게 끓고 있는 이곳은 해물라면 맛집입니다. 이건 해물탕 아니에요? 해물탕이에요. 거의. 수북하게 올려진 해산물들을 보니 이게 라면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야, 이 정도면 해물탕이지. 이곳의 또 다른 시그니처 메뉴인 간장밥.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간장밥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죠?
마지막으로 주인장이 직접 만든 수제 삼각김밥인데요. 오. 토치로 그을려 바삭한 식감을 더해줍니다. 아. 자, 이제 맛을 한번 볼까요? 오, 저렇게 하면 약간 불맛 나겠네요? 직접 끓인 육수. 네, 그럼요. 내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매운 라면인지 진한 라면인지. 신났어, 신났어 지금. 아유, 자영국 씨. 배고팠어요. 네. 국물이 보시면 여러분, 맑아. 이 비주얼은 이렇게 해물탕이지만 밑에 보면 라면이 두둔 라면이 우와. 있다. 해물라면. 보통 라면 스프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 저희는 양념장을 직접 만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칠맛을 냈기 때문에 육수는? 육수도. 육수도 만들어요? 그럼요. 지금 라면이 불고 있어. 네.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 저는 약간 푼 것도 좋아하지만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더 궁금해요. 오, 맛있겠다. 아, 손질이 너무 잘 돼서 너무 깨끗해. 와. 오, 무너 튼실하고 새우는 이런 새우는 딱 새우가 아닌 이상은 그냥 먹는 거야 머리만 빼고 푸짐한데요 아주 어머 똥 나왔어 머리만 빼고 먹었어 지금 부드러워 냄새 하나도 안 나 꽃게들 요즘 꽃게들 저는 저거 먹는 게 좀 불편하던데 너무 와, 맛있게 잘 드신다 햄을 쭉쭉 쏟아진다 아유,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온다 먹어줘야지 그러면 점점 쌓여간다잉. 충분히 먹어줘야지. 지금 기분 좋은 상태예요, 지금. 하, 여러분, 라면입니다. 아, 매콤해서 해장이라기보다는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물탕의 그 시원한 맛 있잖아요. 이번엔 보기만 해도 고소함이 느껴지는 삼각김밥. 삼각김밥의 정석이자 기본 중에 기본인 참치마요입니다. 아까 이렇게 토치로 해가지고 불맛도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입에 딱 들어오는 순간 불향이 싹 돌아. 그리고 달짝지근한 참치의 맛, 참치마요의 맛. 이건 좀 달큰하다, 달큰해. 딱 먹어주고 한 손에 들고 먹어야 돼, 라면을. 딱 든다면 먹고 국물 마셔주고 국물 마셔주고 또 밥 먹고 삼각김밥은 휴대용이니까 이게 딱 들고 넣고 이번엔 알록달록 입맛 도는 색감에 삼색돼지 소보로 간장밥을 맛볼 차례입니다 소보로 간장밥 한국식 그 간장 계란밥과 일본식을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퓨전입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어떤 맛이 날지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인데 이런 덮밥은 이렇게 또 잔뜩 이렇게 또 떠가지고 먹어야 돼. 먹을게요. 아, 꿀떡. 궁금해요. 간이 좀 강할 줄 알았는데 강하지 않아. 만두로 느낀 듯한 그런 느낌도 나면서 중간중간 흑돼지 그 고기의 민지가 딱 씹혀. 그리고 상큼한 시원한 그 파향이 싹싹싹싹 올라와. 살짝 살근 참기름이 너무 좋다 참기름 향이 되게 좋아 오. 그 정도면 여성분들 밥 한 공기 밥 한 공기를 한 입에 쏙 이 정도는 먹어야 좌 선생이죠 운동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지 그냥 먹었으면 다 못 먹었을 거야 거짓말 그냥 다 먹었을 거다 자.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은 푸른 하늘 이곳은 한경해안로의 쉼터 신갯물공원인데요 새싹들이다의 주인공 좌승원 선생님의 숨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경면 신창해안로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맛있는 것도 많은 곳이에요 좋은 의미에 너무 좋은 여행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삶의 쉼표가 필요할 때, 조금은 느리게 가고 싶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한경해안도로 떠나보세요.